지금부터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멋있어지는 거? 어렵지 않다. 쌍화미 꽃 따라와. 같이 멋있어지자.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이트 팬츠 길라잡이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컨텐츠에서 하이트 팬츠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속옷이 비추면 어쩌지?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활용 가능한 하이트 팬츠 세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 다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요. 또 이 제품들마다 또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 핏과 코디 모습 그리고 제품들 특징까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첫 번째 제품으로는 파니커트의 투턱 린넨 와이드 팬츠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팬츠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좀 캐주얼하고 좀 편안한 그런 무드를 좀 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원래 정가는 54,0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 48,600원에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면과 린넨 혼방 소재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면 80, 린넨 20으로 되어 있어서 린넨 소재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저 여름에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하이트 팬츠 하면 좀 비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치거나 그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팬츠고요.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뒤에 가장 큰 특징이 투턱 라인이 들어간 그런 팬츠이거든요. 이렇게 투턱 라인이 잡혔을 때는 은은하게 포인트가 주는 것도 좋지만 착용했을 때 또 편안한 그런 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거기에 와이드 핏이어서 좀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름에 요즘 딱 붙는 걸 입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핏들이 여름에 활용하기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핏감은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뒷부분이 이렇게 투 포켓으로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 파니컬트 로고가 좀 심플하게 박혀있고 이 로고가 레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은은하게 좀 포인트 돼서 좋았고요. 또 허리 부분에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축성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엄청 넓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32 정도 옷을 입는데 뭐 저는 아직 사이즈 착용하니까 딱 편안하게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즈 고르실 때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라지 사이즈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기장감을 3cm 좀 줄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름에 활용할 때는 로우 형태의 신발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복숭아뼈가 좀 노출하게끔 그렇게 코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딱 착용을 했을 때는 좀 복숭아뼈를 살짝 덮는 그런 기장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3cm 좀 줄여서 제 스타일에 맞게끔 좀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실 때도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런 기장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덮는 것들을 좋아한다면 기장감 수선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좀 발목이 노출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수선을 살포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제품의 단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면과 린넨의 혼합 제품이다 보니까 구김이 되게 잘 갑니다. 이게 와이드 팬츠이기 때문에 뭐 앉거나 뭐 뛰거나 할 때 뭐 구김이 바로 가지는 않는데 보통 세탁을 하고 나서는 좀 구김이 심해서 입고 다니기 좀 힘들 정도였어요. 세탁을 하고 나서는 좀 다리미로 좀 다려줘야 입기 좋으니까 다리미는 꼭 기억해두세요. 칼주름 싸! 오케이? 네, 첫 번째 코디는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랑 좀 같이 매칭을 해봤습니다. 보통 블루라는 컬러 자체가 여름에 좀 시원한 그런 무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좀 블루가 좀 은은하게 들어간 제품으로 좀 여름에 좀 시원한 무드를 좀 내고 싶었고요. 또 스트라이프 자체가 또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거 제품 하나만으로도 좀 쉽게 좀 포인트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밴딩 팬츠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넓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빼입을 하시면 여유로운 그런 느낌도 주면서 좀 그 코디 무드에 맞춰서 또 코디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체크 형태의 베스트랑 같이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크롭된 팬츠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미니멀 베스트랑 같이 매칭해서 활용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베스트 하나만 딱 매줘도 쉽게 또 포인트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또 하이트 팬츠의 그 장점이 다양한 아이템들과 쉽게 매칭해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는 라퍼지스토어의 리노 린넨 카고 조거 팬츠입니다. 제품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스트릿한 그런 무드를 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원래 제품 정가는 49,9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 3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쿠폰을 먹여서 31,000원에 좀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린넨이 30% 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제품에 비해서 린넨 함유량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성이 좋아서 좀 더 여름에 시원한 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아무래도 린넨 함유량이 높다 보니까 앞에 제품보다 좀 얇기가 얇기 때문에 속이 약간은 비치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빤스는 피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제품은 밑에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스트링을 조절해서 다양하게 코디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카고 팬츠인 만큼 스트릿한 그런 무드가 확실히 강하고 또 포켓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정말 하루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단 이게 스트링 부분이 되게 좀 헐겁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쪼아줘도 좀 시간 지나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고 또 이게 또 기장감이 엄청 길게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X라지를 구입을 했는데 기장감 거의 7cm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 내 짬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사이즈 잘못 고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X라지를 산 이유는요. 이 허리 밴딩 부분이 되게 좀 파워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정 사이즈로 구입했을 때 좀 너무 쫑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사이즈를 올린 대신에 좀 기장감을 좀 조정을 했는데 마른 친구들은 사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정 사이즈나 아니면 한 사이즈 다운을 시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저처럼 좀 배가 넣은 친구들은 한 사이즈 업으로 한 다음에 기장감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실용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꼭 챙겨주시고 또 이 제품도 뒤에는 투 포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엉덩이 부분 라인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디자인적으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제품도 린넨이 많이 들어간 만큼 구김이 상당한 제품입니다. 구김 정도로 치면 앞에 제품도 훨씬 더 그런 구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세탁하고 다려서 입는 거는 필수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는 좀 카고 팬츠 스트링을 좀 오픈해서 좀 활용을 해봤고요. 또 반팔 셔츠랑 또 백팩을 좀 매칭해서 또 좀 스트릿한 그런 무드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트릿한 무드를 좀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고 팬츠랑 오버피트 형태의 반팔 셔츠, 백팩만 잘 매칭을 하더라도 그런 무드를 좀 쉽게 줄 수 있거든요. 좀 스트릿한 무드를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코디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링 부분을 좀 쪼아주고요. 또 뉴발 530과 바람막이를 매칭해서 좀 액티브한 그런 무드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특히 요즘 날씨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좀 코디를 해보셔도 충분히 예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코디는 좀 버킷넷이랑 또 프린팅된 티셔츠로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세 가지 코디 중에서는 이게 좀 가장 스트릿한 그런 무드가 많이 나는데요. 특히 올 여름에는 좀 프린팅이 큰 그런 제품들을 많이 활용한 게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한 프린팅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버킷넷 같이 매칭을 해주면 컬러 자체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냥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코디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릿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입문용 스트릿으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마지막 제품으로는 오파츠의 하이트 데님 팬츠예요. 원래 가격은 128,000원인데 할인가로 76,800원에 판매를 하고 저는 쿠폰을 먹여서 5만원대 제품을 구입했고요. 이 제품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댄디하고 깔끔한 무드에 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투턱 라인이 잡혀 있어서 실루엣이 되게 예쁘게 잘 빠졌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원래 벨트가 달려있는데 실버 링 부분이 또 은은하게 포인트를 줘서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벨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빼서 활용할 수도 있고 블랙벨트로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코디 분위기에 따라서 쉽게 또 매칭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았던 것은 기장감이 딱 제 키에 맞아요. 또 제가 3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허리도 편했고요. 기장감도 하나도 안 줄였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왜 씁쓸할까요? 그만큼 기장감 자체가 길게 나온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제품은 앞에 제품에 비해서 좀 두께감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비치는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후기들을 보면 여름에 활용하기 되게 두껍다, 좀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핏 자체가 좀 여유 있는 그런 핏이다 보니까 딱 붙지 않아서 뭐 활동할 때 그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대신 허리 부분이 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 되게 얇게 있었으면 좀 착용하시는 분들도 좀 두껍다는 그런 느낌이 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제품 안쪽에 단추를 한번 잠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똑딱이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매번 다 하기 귀찮아서 똑딱이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착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습니다. 특히 전 똑딱이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다
딱 했을 때 뭐 느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 이 변태가. 어쨌든 이런 디테일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리는 스카이 계열의 수피마 티셔츠랑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지난 컨텐츠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 계열과 하이트 패치의 매칭은 정말로 궁합이 좋거든요. 여름에도 좀 깔끔하고 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 조합만 잘 기억하셔도 활용성이 확 올라가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카키 남방과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린넨 소재의 카키 남방인데 제가 전에 소개드렸던 CNDI 대표님처럼 롤업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또 여름에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독일군 스니커즈로 이렇게 또 하이트 팬츠랑 매칭했을 때 톤온톤 무드로 또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은은하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토트백은 포인트가 많은 그런 토트백을 활용하면 이렇게 포인트도 많아지고 또 코디 자체가 좀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방으로 또 여름에 쉽게 포인트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하이트 팬츠가 때도 잘 타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아이템들과 쉽게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지금부터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그래서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구입하셔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바이.